내가 이게 정면 두께로 쳤을 때 양쪽 붙었어요. 정면 쳤을 때 얘는 분명히 쪽이 나거든요. 이쪽을 맞으면 얘를 쪽을 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역회전을 주시고요. 약간 두께가 정면 두께보다 살짝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. 이쪽으로. 왜냐면 이때 맞추고 나서 쪽 나와서 이 곽이 이렇게 같이 좀 나갈 수 있도록.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을 때, 요 정도 약간 떠 있는 상태 같으면, 자, 정면 주고 약간만 빠져준 상태에서 역회전으로 예, 두 미를 칩니다. 이렇게 좀 빠져줘야 돼요. 약간 살짝 빠져줘야 돼요. 네, 에코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거의 차이가 이렇게 없을 때, 이렇게 했을 때 약간만 빠져주셔야 되죠. 수고 약간 빠지면 돼요. 닫혀주게 되면 여기에서 맞게 돼 있어요. 돼 있어요. 네. 조금 더 뺄게요. 자,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밀어볼게요. 두 가볍게 밀어줘요. 자, 마세이를 칠 줄 알면 어떻게 해요? 예, 마세이를 치면, 예, 마세이를 치면 돼요, 이렇게. 근데 마세이를 못 치신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두 밀십니다. 이 수구가 느리면 안 돼요. 느리면 안 돼요. 만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수구가 만나는, 나갈 수 있는 속도. 내가 나가는 사이에 이 공은 빠져나가버릴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. 조금씩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습이죠. 자꾸 하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. 자, 진행으로 수구가 빨라야 돼요. 그렇죠. 내가 도망가기 전에 수구가 쫓아가야 되니까. 그리고 두 밀십니다. 이 수구가 느리면 안 돼요. 느리면 안 돼요. 만날 수가 없어요.